여러분, 지난 3주 동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,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못 봤었거든요. 하나님 말씀은 우려먹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알지만, 팔복의 말씀이 이런 것인 줄 저도 몰랐어요. 팔복의 말씀이 이전에 알았던 말씀들을 글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,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이 저를 박해하는 것을 알았어요. 너무너무 많이 찌르고 박해당했어요. 3주 동안 목사는 말씀으로 박해당하는 사람이구나, 이걸 알았어요. 그래야지 성도들이 사는구나. 말씀으로 찔림받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, 이 말씀이 이러한가요? 저 말씀이 이러한가요? 아무리 성경을 봐도 팔복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된 어떤 컨텍스트나 어떤 게 없더라고요. 다른 책을 봐도 없고, 기도하고 쪼개고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울고 말씀의 박해를 받았는데,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는 분 중에서 목사님 말씀이 들립니다, 팔복이 이런 것인 줄 몰랐어요. 어떤 분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한 권사님이 팔복을 말씀 듣다가 체했대요. 그 말씀 듣다가 마음이 체했대요. 내가 이렇게 기복적으로 살았군요. 나를 본 거예요. 남들이 볼 땐 장로여 권사인 줄 알았는데 내 복 때문에 사는 거예요. 내 자식 때문에 예수 믿고, 내가 그 사업 때문에 이걸 함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다시 나를 말씀으로 띄우고 박해 하시는군요. 오늘 이 말씀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들리기 때문에, 이 말씀이 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 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, 제 말씀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는 말씀을 끊임없이 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,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오시는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서 예수를 만나다 라고 하는 12번의 산상수훈 말씀도 저도 말씀으로 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. 여러분도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십시오. 디오코 받으십시오.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고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십시오.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마침내 이 땅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.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다. 하늘의 상이 크매니라.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